김 감독, 이제 포기해. 개봉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. 난 그분이 필요해. 나도 알아. 하지만 벌써 8개월째야. 그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너 아무도 없어! 찾은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선생님께서는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. 돌아가라. 더 이상 내 주먹은 울지 않는다. 선생님, 액션이 하고 싶어요. 동준이, 뭘 그리 기가 죽어있나? 아직도 주인공 자리에 연연하는 건가? 저 김 감독, 편집실에서 빨리 촬영본 좀 보내달라. 이동준이, 이동준이요. 이제 됐어. 됐다. 됐다. 이거 섭섭한데, 내가 동준 형님한테 뒤진다고 생각지 않는데. 이상일이야! 이상일이야! 어머! 다! 이래 있었어! 이건 드림팀이야! 내리! 액션! 보고 있는 바 시갈린, 자넬 능가하는 인재가 여기 있네. 그것도 무려 둘씩이나. 편집실이 기다리고 있다. 너희들만 믿는다. 기가 와이파이? 기가 와이파이. 빠르다. 화려한 기술을 가진 이상인은 도미. 내게 화려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동준이. 넌 가장이다. 진흙투성이가 되라. 시가리? 나도 헐리우드 갈 거다. 오늘 여기서 널 쓰러뜨리고 간다. 선생님, 괜찮으세요? 감독님,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? 클레멘타인이었나요? 난 지금입니다. 간신히 생겼어요. 간신히.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단호한 결이라는 것이. 오빠, 언젠가 액션계 구세주가 될 사람일지도 몰라. 이름은 동준이라고. 우리 팀엔 주연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. 내가 꼭 촬영장의 주역이 될 필요는 없다. 레디, 액션! 예! 동준은 거들 뿐. 어? 오케이.
자, 찍습니다. 그러나 이 영화가 개봉되는 일은 없었다. 촬영장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우리는 배급사에게 거짓말처럼 거절을 당했다. 더 이상 내 주... 다시 봐야지. 뭐라고? 아, I have to. 내가 한번은 락하고 한번은 풀어주라고. 죽겠네? 뭐 그렇게 가까이 와 있어? 좀 빠질 것 같아. 이제 빠지면 내가 들어와서 넌 일로 뛰어들어와. 네, 알았지? 네. 기가 산다! 기가 산다! 야, 잘 지냈어. 기가! 팍팍! 기가 산다! 야! 아! 아!